그랬더니 몸뚱이가 환가 같구나 이러면은 몸뚱이 환관이 끝난 거예요. 몸뚱이가 아무리 이쁜 얼굴도 에? 지금 세월 지내고 나니까 지금 다 쭈그러지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젊을 때 사진 놓고 보면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가 싶은데 그런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절대 자기가 늙었다는 생각을 못해. 그런데 지금 사진하고 젊었을 때 사진하고 두 개를 놓고 봐야 이야 정말로 참 예, 달라졌구나. 예? 지금 사진 없이 젊었을 때 사진만 보면은 절대 안, 그런 게 안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자, 그 사진을 봤습니다. 지금 환 사진을 보니까 아, 이 모습과 지금 모습과 젊었을 때 모습은 영 같지가 않구나.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이 세상을 이어같이 깨닫는 것이 환관이야. 그래서 이 몸을 자세히 관찰하래. 이 몸을 관찰하는데 가장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다른데 능엄경에서 나오는 마등가라고 하는 그 술사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은 무슨 젊은 처자가 얼마만큼 탐욕이 많았던지 탐욕 중에서 이성 욕심이 많아. 그래 밤낮 이성의 꿈을 꾸다가 아란존자 탁발 나간 모습을 보고서 이게 헷가닥 머릿속, 요즘 말로 헷가닥 가버렸단 말이야. 네? 그래 이제 어머니에게 저 사람한테 나는 시집 가겠다. 저 사람 아니면 시집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란존자를 자기 집으로 신통력으로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이 딸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란존자를. 그래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유혹에 이제 넘어간 직전인데 부처님 모시고 계시던 문수보살이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제자들을 깜짝 놀라는 게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그 스승이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가장 잘못 가게 되는 마당에서 바로잡아줘야 되거든요. 가장 잘못 가게 될 때에. 그래서 아란존자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빨리 시켜가지고 문수보살이 가서 아란존자를 구해내오거든요. 내오니까 따라와 이 처자가 따라와가지고 절대 이 아란존자한테 시집 가겠다고 부처님한테 애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등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신관법이에요. 몸뚱이 관찰하는 방법. 자, 지금 아란존자 무엇을 그렇게 너는 좋아하느냐? 모든 풍모. 네 아란존자를 너는 지금 몇 번째 만났느냐? 지금 오늘 처음 만났다. 그래 처음 만나고 좋아하는 건 무엇 가지고 만나? 뭐 때문에 빠졌어요? 얼굴에 빠졌잖아요. 예? 부처님 그 제자 중에 아란존자 얼굴이 제일 잘생겼대요. 근데 알아 이게 사람은 남녀간에 잘생기면 문제가 많더라고. 응? 그 아란존자는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도요. 옆에서 일으키면 따라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란존자가 죽고 나서 태운 잿더미에 애욕의 씨가 안 탔더라 그래. 태워버렸는데도 그 재도 안 타고 남아있더라. 그 아란존자의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하느냐.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래서 저 몸뚱이가 다 늙어서 쭈그러진 할아버지가 돼도 좋아하려느냐. 말이라고 하느냐 좋아하겠다. 저 얼굴이 그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문들어져도 좋아하겠느냐. 아, 좋아하겠다. 아, 이게 뭐 이래도 좋아하겠다. 저래도 좋아하겠다. 이게 딱, 이게 안, 이게 안, 아, 이게 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저 몸뚱이가 탁 죽고 나면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지수화풍,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서 아란존자의 살덩이는 한 줌의 흙이 되고 아란존자의 피는 한 방울의 물이 된다. 흘러가는 물이 된다. 그러면 너는 한 줌의 흙을 보고 우리 아란존자님 그러고 좋아하려느냐? 흐르는 물을 신의 물을 껴안고 아란존자님 하고 좋아하려느냐? 근데 이렇게 딱 가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부처님께 말씀하실 적에 얼마나 많은 신관법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래도 안 통하고 저래도 안 통하고 근데 그렇게 안 통하는 놈한테 통하게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참 너그럽기도 보통 너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목에 떡 이르러가지고 이 여자가 그러면은
나도 머리를 깎아주시오. 나도 머리를 깎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거든요. 아란존자보다 더 빨리 견성을 해요. 그래서 똑똑하려면 고전 정도 똑똑해야 돼. 근데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한테 너 이래도 좋아하느냐? 다 좋아하겠다. 얼마나 당당하냐고. 예? 그렇게 당당하게 이게 덤벼들던 놈이 그 마음 싹 바꾸니까 뭘로 가요? 공부로 가죠? 예.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엄청난 공부를 아란존자보다 훨씬 먼저 성취한 사람이 바로 이 마등가. 그런데 이게 마등가가 아에게 가르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신, 네, 몸뚱이, 네, 신관. 자, 몸뚱이를 관찰하는 거, 또 우리 원각경에서 이미 예, 나왔었지요. 발모조치와 피육근걸과 순회구색은 계기여지하고, 기억나요, 안 나요? 아, 기억나셔? 아이고야, 그래, 제법이네, 그래도. 자, 사람 몸뚱이 보니까, 자, 머리털에다 손톱 발톱에다 이빨에다가 피부에다가 근육에다가 뼈에다가 골수에다가 오, 없는 게 눈물 콧물에다가 뭐 이게 도대체가 그놈을 탁 벌려놓으니까 이거 더러워도 이 세상에 그보다 더러운 게 어디가 있어야지. 예? 그러면 이 모습이 훤히 관이 이루어지면은 무엇에서 제일 먼저 벗어나겠느냐? 이성에 대한 욕심에서 팍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성에 대한 욕심. 그런데 그래도 사람 나름이야. 안 된 사람은 안 돼. 근데 마지막에 공부가 이 여기가 관문이라는 점이에요. 이거 신관이 안 이루어지면 공부 성취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수 신법, 그러니까 여기서 수관법이나 법관법, 요거는 지금 설명 다, 이거, 그거 설명하려면 그거 다 시간 다 하니. 그 다음에 뭘 관하네? 마음 관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심, 수법, 이 네 가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럼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라고요. 예. 네? 마음이 형상이 첫째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가슴이가 틀립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내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지금 부디 내일이 지금 뭐 조금 있으면 내일이요. 그런데 내일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 이게 인간은 에? 이 마음, 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만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심무상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절대 가만히 있는 것이 있는 마음이 없어요.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우냐, 얼마나 무서우냐. 그 옛날부터서 큰 약속은 약속을 하면 약속이 아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약속, 어저께 약속했지만은 내일 가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재주가 없거든요. 그래, 이제, 이 약속, 큰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그것을 이광수 씨가 표현을 적절하게 잘했죠? 그 유정이라는 소설에서, 예? 처자가 남자한테 자기 속옷을 벗어가지고 현서를 쓰잖아요. 영원 불변 넉자를 다 남편한테 남자한테 써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네 여자가 되겠다. 그거 써져놓고 20일 만에 딴 남자한테 시집가고. 그렇게 생긴 게 마음이야. 에? 그러면은 남자는, 야, 너 그렇게까지 하고,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 바보란 말이에요. 에? 마음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마음이야. 마음은. 에? 그럼 거기서 벌써 그 일 한번 딱 겪어서, 대장부라 하면은 마음이 그런 거, 그렇게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이 사람은 그 여자가 보살이지. 그런데 깨닫지 못했으면은 그 여자가 너 두고 보자. 이러면 이제 쫄장부지. 자, 이렇게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여황 방법이다. 여황 수행법이다. 아셨죠? 그러면 이 불력고로 변화세계에 종종 작용하여 불력을 쓴 거로 그랬는데 여기서 불력을 썼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관상법에서 불력을 사용하게 된 거다고 해요.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 상호를 우리가 일령으로 지금 관찰했죠. 지금 부처님 상호를. 그런데 우리 공부가 꿈속에서도 부처님이고 꿈속에서도 보살이고 이런 분들은 성근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꿈속에서도 싸움하고 꿈속에서도 남고 훔치고 이러면 참 이건 지금 성근이 그렇거든요. 성근이. 그래서 이게 관법을 환관법에서 부처님 상호를 계속 관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 그러면 불력을 부처님의 능력을 내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 불력을 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느냐 세계의 종종 작용을 변화해서 이 세상의 각가지 작용을 변화한단 말이죠. 각가지 작용을. 그래서 비행 보살 청정 묘행오되 보살의 청정한 묘행을 갖추어서 행하되 우리 정말 나를 비우고 정말 이 세상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부 내가 내 있을 때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 제발 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공부들 해야 된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그 전에 뭐 거기 여자 때문에 케네디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이제 여자 때문에 문제 있었던 남자 대통령 있잖아 왜 에? 클린턴 그 여자 때문에 망신은 온 천하에 다 떨었어도 이 사람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 그 수락연설 하는데 세계적인 명연설이요 에? 종교 지도자 이상이요 그렇게 깊이가 있단 말이야 사람이 에? 백악관에서 온갖 짓은 다 할 망정 속으로 깊이는 있다 이 말이라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정말 또 그 깊이는 상식을 많이 알고 뭘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깊이는 이 바탕이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이 바탕들이 쫙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저로서는 참 이게 난감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가지 작용들, 이 세상의 모든 작용을 탐진치에 꽉 시들어가지고 고락에 시들려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탐진치에서 벗어나버리고 밝고 깨끗한 세계로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바람을 변화시키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로 가도록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뭐 누가 해야 되냐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보살의 청정묘행을 비행한다 그랬는데 갖춰서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살의 청정묘행이 뭐냐 그야말로 고락사가 없는 예? 고통과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희로애락이 끊어져 버린 그야말로 혼탁함이 없는 청정한 묘행의 세계로 쫙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라니의 불실 정령과 급제 정의 하나니 그리고 다라니 그러면은 이 경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라니 그러면은 뭐가 되냐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죠. 주력하는. 그래서 이것은 대승불교 이후에 이게 나타나는 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이후에. 그래 이거는 뭐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가라니 수행법이 바로 중국으로 오면서 조사선, 관화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라니에는요 분석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라니는 분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러면 거기 부처님 명호들을 읽거든요. 명호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맞이 올릴 적에 제일 끝에 가면은 그 우리나라 옛날 스님들 이름 막 부를 때가 있죠. 원효대사, 자장률사, 보조국사, 진거국사, 유작, 지공나온과, 태고왕사, 한엄수도, 이렇게 하는 연불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이름을 부를 때에 원효대사 그럼 원효대사 떠올리고 보조국사, 보조국사 떠올리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마음에 원효다, 보조다, 뭐다 이거 싹 놔버리고 그냥 읊조리게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단하니다, 능엄주다, 모든 것들이 이제 부처님 명호들인데 그 부처님 명호가 어떻든 말든 간에 그 부처님 명호를 그냥 읊조리기만 하는 것이 다란이에요. 다란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번역을 안 해.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유별나게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이미 번역해버리고 능엄주도 막 번역해버리고 난리들 치거든요. 그러면 번역해버리면 다란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란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주라는 얘기인데요. 비밀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분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몸을 관찰했죠? 신관, 몸을 관찰한다 그랬죠? 마음을 관찰했죠? 그러면 마음이 어떤 것이 진짜 내 마음인가, 어떤 것이 선한 마음이고 어떤 것이 나쁜 마음인가 마음을 관찰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분석이 들어가죠.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 몸뚱이도 구체적으로 감탄하니까 분석을 하죠. 그런데 다라니에서는 분석이 없어져요. 분석을 없애. 그러면 경을 다라니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어떤 경우냐? 금강경, 이거 원각경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뜻을 배워서 읽는 거와 뜻을 배우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각경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몰라. 나는 읽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라니에요. 예? 금강경 애워라 그래서 애우긴 애웠어. 근데 뜻 물어보면 몰라. 그럼 뭐 뜻도 모르고 왜 애우냐? 아, 나는 다란이로 애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이게 내 다란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냐? 화두를 들 적에 화두를 분석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다란이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되시겠죠? 이 다란이에서 불실정념과 급제 정해하나니 정념과 정해를 상실하지 않나니 그러면 정념은 무엇이 정념이냐 그러면은 사마타가 정념이었단 말이에요. 사마타가 뭐냐 그러면은 정념과 고요해진 마음 여기 이것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와 또 정해 그러면 지혜해자죠. 그러면 지와 해가 상실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런 분석하지 말고 말라 그러면은 분석하지 않는 쪽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나가면 뭘로 가기 쉬냐 무기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고요하면서도 해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해가 빠지면 안 된다. 해는 뭐죠? 지혜가 빠지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보살은 명 단수 삼마발전이라 이것은 호투로 삼마발제만을 닦는 것이다. 삼마발제를 닦는데 대부분이 관법을 수행을 하잖아요, 지금. 관법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분석하는데 분석하면서 무엇을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못하게 했느냐 그러면은 사마타를 놓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분석하면서 멈춰진 것, 탐진치를
가지지 않고 부석한다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약재보살이 유멸재환하야. 만약에 보살이 모든 환을 없애버립니다, 지금. 환을 없애고, 불치작용하고, 작용도 하지 않고, 독단번뇌하야 홀로 번뇌만을 딱 끊어서, 번뇌가 단진하면, 번뇌가 딱 다 끊어지면, 변증실상하나니 문득 실상을 깨달으리니, 자보살자는 명단수 선난이라. 이것은 이러한 보살은 이름하여 선나를 닦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럼 선나 닦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수행법에, 선나 수행법에서 수행법은 실제로는 우필차라고 하는 것이 이 선나인데요. 우필차. 그것이 인도 말이고, 왜 그러냐면 앞에 사마타 했죠. 사마타. 그 다음에 윗바사나 했죠. 윗바사나. 삼마발제 윗바사나. 그 다음에 우필차. 이 세 가지 수행법 뿐이에요, 본래가. 그러면은 이 마지막 우필차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마타와 삼마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둘 다 한 번 더 넘어서는 공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멸재환, 이 말은 환을 멸했다. 이것은 환관법. 삼마발제가 없어졌죠, 지금. 그리고 작용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작용도 없이 삼마발제가 없어지고 작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 없어졌느냐 그러면은 사마타와 삼마발제가 두 개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두 개가 없어지면은, 없어지면 무슨 수행이냐? 그때 독단 번뇌. 홀로 번뇌만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는. 번뇌만이 뚝 끊어져서, 번뇌가 단진하면, 번뇌가 송두리째 없어지면은, 번뇌가 끊어짐과 동시에 실상세계가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선나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선나 수행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 선나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제 개념은 다 정리가 됐죠. 자, 사마타 그러니까 뭐였죠? 사마타 멈추는 건데, 멈추는 수행 방법은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죠? 탐진치를 끊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삼마발제 수행법은 볼 관자 수행법이었죠. 살펴보는 거,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이 수행법은 뭘, 구체적으로 뭘 관찰하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선나, 이 수행법에서는, 선나 수행법에서는, 이게 관법도 사마타법도 다 멈췄어요. 다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수행을 하란 말이냐? 수행하는 방법이 수식관이에요. 수행하는 방법이 호흡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한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경전에서 가장 많이 신통이 나오고 가장 많이 묘용이 나온 수행법은 단연 이 선나예요. 선나에서 가장 많은 신통력이 나오고 가장 많은 능력이 발생을 해요. 나타나요. 근데 이 수식관에는 대표적인 이 수식관이 비단백 수식관이거든요. 수식관의 대표적인 수행법이 비단백이에요. 비단백은 뭐냐?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관찰해라.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관찰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단전에 호흡을 쉽니다. 숨을 쉽니다. 그러면 이 단전 숨을 쉴 적에 배에 숨이 이렇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배에 호흡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배가 불룩해졌죠. 그러면 숨이 나갑니다. 배에서 숨이 쑥 나갑니다. 그러면 이 배를 불룩했다 쑥 들어갔다 불룩했다 들어갔다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안 놓치고 관찰을 해요. 이걸 정말 관찰하면은 이보다 더 공부가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이게 한참 이루어질 적에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만 가도 그 사람 기운이 다 감지가 돼요. 감지가 되니까 옆에 사람을, 아,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쉬운 말로 위장이 지금 나빠가지고 자꾸 체기가 많구나. 이 사람은 간장이 나빠가지고 되게 성질이 급하구나. 이 사람은 심장이 나빠가지고 벌떡증이 있구나. 그냥 지나만 가도 그냥 안단 말이에요. 지나만 가도. 그걸 왜 아느냐? 사람은 내가 고요해지면은 남은 그냥 알게 돼 있어요. 남을 모르는 것은 내가 안 고요하니까 남을 몰라. 그 말은 이해는 되죠? 예. 진짜 상대방 알고 싶으면 수식관 하세요. 수식관 하면은 금방 알아요. 그러면 상대방만 아느냐? 수식관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한방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방치료, 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 수식관이 필수라요. 꼭 해야 돼요. 그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병원에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이게 척 보고 아는 의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수석거리는지 몰라, 그냥. 나딱 뭐 진찰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진찰 다 해놓고는 몰라. 다 수석거려 놓고는 몰라. 에? 그건 너무 수석거리면 몰라. 그래, 이게 쩍 보면 그냥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에?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처음 내가 여기 있을 적에는 보살들 자꾸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 이 보살은 지금 어디 빨리 병원에 가보시오. 그러면은 한 몇 달 있다가 안 와. 그래, 안 와서 나중에 와보면, 아, 병원에 가라 해서 갔더니 수술을 했다고 그러고, 수술하고 왔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아, 또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요즘은 이게 딱 또 차단을 해야 돼요. 공부하다가요, 딱 안 보는 훈련을 해야지, 밤낮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 이제, 이게 수식관을, 지금 보살들, 내가 수식관에 단전의 여러분들 몸 가지고는 내가 딱 누워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힘을 안 주면 쑥 들어가는데 힘을 주면 이만한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수식관을 하면은 다 산들어가면 3년에서 5년을 안 빠지고 해야 그런 게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밀해지고 이러한 이 정신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지 수식관을 했다고 해서 몸뚱이가 영원히 완전 무결해지는 법은 절대 없어. 아, 이거 이제 수식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수행법이 이